인도를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는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시각 3일 오전 인도 뉴델리의 인도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도 최대 전시 컨벤션 시설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간 건지 최지연 기자의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인도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공사 현장을 찾은 경기도 대표단. 김동연 지사는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해외 출장에서의 첫 공식 일정입니다. 인도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는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인 킨텍스가 국내 전시업체와 공동으로 공개 입찰해서 20년간 운영권을 따낸 인도 최대 전시 컨벤션 시설. 오는 10월 1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IICC 건립과 운영을 통해서 발전을 기할 것입니다. 전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코엑스의 6.25배이자 아시아 5위의 규모로 꽤 큰 데다 국내 전시 운영사의 첫 해외 진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아주 오늘 감개무량합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전시 사업 부분에 첫 번째 진출하는 쾌거를 우리 경기도와 킨텍스가 만들었습니다. 내년 7월에 우리가 대한민국 엑스포 인 인디아를 여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킨텍스는 내년 7월 인도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할 대규모 전시를 기획 중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